어차피 차주한테도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6회 이상 있으면은 차를 새로 사주신다. 유리를 바꿔준다 했지 차를 새로 사준다고는 안 했어. 신혼 선물로? 오 좋다. 결혼하시잖아. 룰룰루. 이사님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오늘의 소품 재료입니다. 소품 오늘 뭐 하시려고? 오늘 세차 실험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컨텐츠를 조금 다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가지고 유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유박 제거제 말고 이 제품으로 유박 제거를 하면 된다. 이것도 되더라. 이것도 되더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 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박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박은 유리 위에 기름이 끼어 있는 게 유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을 뿌려봤을 때 이렇게 물들을 밀어내고 여기 손으로 슬슬하게 문질러도 이런 식으로 퍼지지. 오, 보여. 이게 막 퍼지잖아.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퍼진다 하면은 이게 유막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매직 블럭을 사용을 할 거예요. 매직 블럭. 유막 제거 치면은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매직 블럭이어가지고 이 매직 블럭으로 문질러가지고 유막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유막 제거제랑 저번 패드 이용해서 유막 제거를 할 때도 문지르다 보면은 이렇게 퍼지면 이게 유막이 남아 있는 거예요. 퍼지는 게 없어질 때까지 일단 값을 주면서 반복으로 작업을 하면은 유막이 제거가 되는데 지금 얘는 되게 더러워졌어. 지금 적당한 값 주니까 제거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빼낼 때 좀 빡빡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구만 씨. 그럼 매직 블럭은 실패? 안 돼. 그냥 넘어가. 빠르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은 치약입니다. 치약. 아 근데 치약 이거는 군대 가까운 사람이 다 알 거야. 이거 치약은 무조건 돼. 진짜 무조건. 진짜 군필점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군대에서 진짜 미싱할 때 그래서 보니까 치약을 이렇게 적당량을 짜주고 이렇게 영상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펴바른 다음에 동글동글 이렇게 막 문질러 주더라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문질러 놨잖아요. 이 상태로 바로 고압수를 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이 상태로 약간 한 1분 정도 놔둬드려요. 그 다음에 고압수를 쏘면은 유막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더라. 유리 요 끝부분 보면은 고무하고 플라스틱 부분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안 닿게 좀 조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될 것 같긴 한데. 안 됐어. 지금 벌써부터 갈라지고 지금 아직 남았어. 모서리 부분들은 아직 유막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 패드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패드 이용해서 진짜 유막 제거하듯이 작업을 해볼게요. 이 치약에 그 연마 성분이 있어서 유막이 제거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기는 한데 도대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이 정도 문질러 봤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 물을 한번 바로 한번 물을 쏴보자. 된다면서. 유박은 안 되나 보다. 이게 유박이 요런 모서리 부분은 와이퍼가 지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유박이 제일 많이 끼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질렀는데 안 되는 거면은 치약도 되지는 않는다. 실험 도구예요 이거. 살발하다 유박에 진짜. 그리고 인터넷 짤 그거 봤어요? 그 진짜 엄청 더러운 변기에 이거 콜라 붓고 조금 기다렸다가 물 내리면 진짜 깨끗하게 변하는 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콜라도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터넷 사용법을 보면은 타월에 어느 정도 적셔준 다음에 문질러줘. 이렇게 가볍게 한번 문질러준 다음에 이 타월에다가 이렇게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콜라가 이게 스며들어서 유리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근데 여기 밑에 쪽은 지금 타월 말고 그냥 콜라만 한번 부어볼게요. 콜라만. 너무 많이 부으면 또 세차장에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만 해놓고 콜라도 마찬가지로 잠깐 기다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냥 살아 있는데 유박이? 여보 아직 그냥 안 됐어. 자, 아직까지는 소 이지한 것들만 해야지 준비를 한겨. 이 뒤에 갈수록 갈수록 진짜 엄청난 것들이 나와. 어마무시해. 이제 콜라 이거 유박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자고. 아, 근데 유박이 있긴 해. 지금 물을 끌어서 좀 이게 닦으면은 커지잖아. 보이지, 보이지? 아, 유박이 있어, 유박이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콜라도 안 돼, 안 돼. 그냥 빠르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콜라 컷. 비밀병기라니까? 아니, 별거 아니고 감자예요, 감자. 감자로 유박 제거를 하신다고요? 유박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감자가 제일 많이 말들이 많더라고. 뭐라고? 그냥 감자를 이렇게 물에 담가두면은 그 전분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전분 성분이 유박을 제거를 한다. 그래서 감자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뒷유리도 유박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뒷유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앞유리 들어. 이상체로 그냥 바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문질문질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 어? 근데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처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게 퍼지는데, 이게 퍼지는데 좀 일정적으로 작업을 하면은 퍼지기 좀 느려져. 진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면은 잘라내라고 하더라고. 맨 처음에 닿았던 면에서 그 전분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잘라가면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지금 이 모서리 부분 한번 해볼게요. 감자는 그냥 문지른 다음에 바로 헹궈내면 된다고 하던데? 감자는 따로 그런 주의사항이 없었어. 구석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넓게 넓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작업이 더 빨리 될 거 아니야. 어, 뭐 이렇게 막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해도 막 어? 그렇지, 퍼지는 데가 안 보이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 물기 다 닦고 시간 조금 지나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상 복구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처음 상태보다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퍼지는 게 살짝 느려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그런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감자 전분을 물하고 희석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그냥 유리세정제 쓰듯이 그냥 분사해 놓고 좀 이렇게 많이 뿌리시더라고. 어, 벌써 뿌얘지는데? 이렇게 일단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네요. 그 감자가 찌꺼기 나오는 거? 아이 찌꺼기 나오는 거 봐 이거. 아이 만약에 그냥 일반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장 사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 진짜 100% 싸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물을 한번 쏴보러 가봅시다. 차이가 있기는 있네.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은 아직 퍼집니다. 유리층 위에 전분이 코팅이 되면서 그냥 그 전분이 물들을 일단 밀어내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유박은 계속 살아있다. 이 감자도 뭐 이게 효과가 이렇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유박이 제거가 되대요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일단은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네 가지 다 실패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대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장점일까요? 차 실험 영상 촬영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와 오프닝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뭐 전문가분들 아니면 조금 따라하는 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토치를 사용해가지고 불로 지질 겁니다.
열을 가해서 기름을 녹여준다라는 원리인데, 만약에 유리에 돌박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유리에 기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열을 가하다가 유리가 깨지는 영상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 지금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둔 이유가 이 부분을 작업할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 가생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고무가 있잖아요. 고무가 잘못하면은 녹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물을 좀 묻혀주더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태까지는 다 물기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로 가할 때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토치를 사용할 때 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불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대지 말고 이렇게 살짝 쏠 때 사선으로 쏴라. 왜냐면은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열을 집중을 하면은 이게 유리에 파손이 간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안 따라 하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고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불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게 하얀 게 보이죠? 이렇게 하얀 거를, 하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유막이 없어지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김굽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좀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은 살짝 기다려줬다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바로 하라고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유리에 열이 가해졌다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게요. 다시 되니까 그게 없어. 그 하얀색 그게 없어. 뭔가 되게 기대되네. 자. 살짝 식힌 다음에 물을 바로 뿌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차주한테도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토치 사용하다가 유리에 이상 있으면은 차를 새로 사주신다. 유리를 바꿔준다 했지 차를 새로 사준다고는 안 했어. 신혼 선물로. 오 좋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됐나 안 됐나 봐야 되니까 물을 뿌려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살짝 무서워가지고 좀 설렁설렁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지금 없어. 유막 다 날라갔어.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유막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기를 한 번 더 닦고, 아 이게 보인다 어디가 유막이 제거가 됐고 안 됐고가. 자 다시 물을 뿌려보면은 됐어. 오, 얘도 만져보면 됐어. 안 퍼져, 안 퍼져, 안 퍼져. 안 보여. 유일하게 오늘 성공하셨네. 오, 봤어? 보았어? 효과 있잖아.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막 5년째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솔직히 이게 불을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위험이 따르기는 하잖아요. 저는 이 토치로 작업은 안 할 것 같아요. 좀 위험하잖아. 진짜. 괜히 이거 좀 간단하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재수없으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플라스틱 부분에 진짜 이 고무들이 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힘이 들더라도 유막 제거제를 쓰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네, 오늘의 실험 콘텐츠는 전부 다 끝이 났는데,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한 가지 토치만 성공을 하긴 했어요. 실험 콘텐츠를 제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이 실험 콘텐츠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콘텐츠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문의가 많았었던 내용으로 먼저 인사를 한번 드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실험 콘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내용들은 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치는 잘 되긴 했지만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은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제품들은 사용하지 말고 그냥 유막 제거할 때는 그냥 전용 제품을 사용을 하자, 이렇게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험 콘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많은 정보들을 모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던 그런 궁금증들을 제가 한번 해결해주는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